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빙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플레이어 스킬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공덱이랑 마덱의 플레이어 스킬 강의고요. 겨냥도 같이 했어요. 뭐, 방대 겨냥, 혹은 공마대 겨냥을 해서 부스 형태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 조금 공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부터 바로 볼게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1페이지 전부 다 올려주시고요. 네, 20레벨은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격률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뭐, 가일이라든지 여러 딜러의 반격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요거를 내리고요. 요거 올리면은, 약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형 딜러라든지 여러 딜러들은 약공이 이제 100% 이상이 거의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격률을, 안 그래도 높은 반격률을 조금 더 높여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걸 내리시는 게 좋고요. 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려주고 치확을 올려야 상대 막기가 좀덜 뜨겠죠? 이거를 올려주시고 자, 속공이 세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속공을 증가시켜서 선타선 스킬을 치기 위해서 이거 꼭 올려주시고 그다음 공격력 마음이 20% 증가 자그마치 20%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페이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2페이지 같은 경우는 45레벨 제외하고 전부 다 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 45레벨 같은 경우는 영웅의 레벨 차이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우리 레벨이 높고 상대 레벨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만렙이 거의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요. 뭐, 그래도 요거를 뭐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레벨은 막기를 감소시켜야, 막기가 좀덜 떠서 데미지 많이 증가하겠죠? 내려주시고. 나 반격 감소 20%. 이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방덱 상대로 할 때는. 약공 감소, 요것도 크게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방덱 같은 경우는, 뭐, 카일 방덱이라든지 부부 방덱, 요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감소시키는 게좀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 누적. 65레벨.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거랑, 치명타 데미지 증가 이렇게 있는데요.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게, 좀더 많이 데미지가 넣을 수 있고요. 좀더 빠르게 게임을 끝낼 수 있겠죠. 요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주시고 자 그리고 70레벨 방어력 감소. 아 방어력 감소만큼 좋은 디버프는 없습니다. 요걸 감소시켜야 많은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레벨 내려주시고 네 요거는 뭐 감소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겠죠. 방대기 찍는 불 쓰고 자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는 방덱을 먼저 겨냥한 풀스를 볼 건데요. 전부 다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80레벨은 약데미 증가기 때문에 올려주시고, 자, 85레벨은 속공 수치 감소. 네, 선타선 특기 가져가야죠. 요거 올려주시고, 방덱 중에서는, 네, 속속하고, 이렇게 선타 잡으려고는 하는 방덱도 가끔 있습니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 막기를 감소시켜야, 그만큼 치명타라든지 빨댐이 많이 뜨겠죠? 그래서 데미지 많이 넣겠죠? 그래서 요거 올려주시고. 자, 요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자, 110레벨. 공격력과 마음력 증가. 당연히 올리셔야겠죠? 3페이지는 전부 다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30레벨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5레벨은 약간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이게 감소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대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자, 물리 피해 감소 10%. 요즘 뭐 카일이 많죠?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 올려주시는 거고. 120레벨 막기가 상대가 떴을 때, 막기가 떴을 때그 효과를 10% 감소하기 위해서 120레벨을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130레벨은 요즘 보호지형 딜러. 딜러 같은 경우는 4에서 5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일도 그렇고, 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걸 내리시는 게 데미지가 좀더 증가할 것 같고. 자, 이거는 PVE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리고 140레벨. 상대의 받는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파피증이라고 하는데요. 10%긴 하지만 요거를 올려서, 한방 뜨고 안 뜨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레벨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5레벨.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인데요. 카일 공덱.
카일로 딜을 넣는 덱은 요거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덱도 같은 맥락이라 그랬죠. 다 똑같습니다. 마덱은 마지막 것만 내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마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덱을 겨냥한 네, 풀스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방덱을 못 잡는 공덱이나 마덱이 또 많아요. 또 방덱이 없는 구간에서는 방덱을 제외하고 짜는 덱도 있거든요. 그런 덱 같은 경우는 풀스를 어떻게 짜는지 네,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페이지는 동일하고요. 자, 2페이지까지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3페이지에 90레벨 보면 막기 감소와 반격 감소가 있는데요. 공마대 반격이 굉장히 큽니다. 후반 반격 싸움 그리고 카일의 반격 싸움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90레벨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4페이지에 140레벨의 반격도 감소시키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야 140, 90, 그리고 55까지 총 60%의 반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반격이 많이 뜨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15레벨과 120레벨인데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특히나 115레벨 우리 공마대 겨냥이라 그랬죠. 들어오는 데미지는 거의 맥스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20레벨 같은 경우는 후반에 이제 평타 싸움 할 때 실베스타 같은 경우는 평타 그렇게 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격을 조금 감소시키고 요것도 뭐 네, 감소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115와 120레벨을 내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덱이면은 요거를 내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풀스 정리 해드렸습니다. 네, 너무 빨리 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드렸고, 자, 무빙함 뭡니까 여러분들? 정리해야죠. 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덱 풀스, 마덱 풀스이기도 합니다.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방덱을 겨냥한 풀스,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 부분이죠. 요 같은 게 여러분들 캡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실 때 다시 영상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1페이지 20레벨 내리고 나머지 올리고요. 2페이지는 45레벨 올리고 나머지 내리시고, 3페이지 전부 다 올려주시고, 4페이지 130레벨 내리고 전부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덱 겨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얘기하면 섭섭하죠. 공, 마덱, 겨냥 풀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페이지는 동일하고요. 3페이지의 반격 감소, 4페이지의 반격 감소와 뭐 기본 공격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덱 분들은 역시나 조금 마찬가지로 145레벨을 내리시면 되겠죠. 여기도 요거 깜빡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145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만 신경 쓰셔가지고 풀스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덱과 마덱 풀스 강의 네 해드렸는데요. 예,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반응 댓글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구독도 조금 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방덱도 방덱 풀스 강의도 해드릴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